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, 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은 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은 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은 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은 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은 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은 또오라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피스를 빼주시면은 커버를 벗기면 여기 건전지가 4개 들어가 있는데 AA 사이즈 4개를 교체해 주시면 건전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.